민선 6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대전시가 2016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민선 6기 주요 약속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 진단 8대 분야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. 또 대전 시민 300명이 직접 참여해 시정 점검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런가 하면 행사 시작 전 진행한 민선 6기 전반기 주요 성과 투표에선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예비타당성 통과에 대해 시민들이 24.9%의 지지를 보냈고 청소년 위켄센터 개소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공 등의 순으로 시정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.